키리시모토 본사 안항주입니다. 여기 계속 직진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이요. 키리시모토 본사 안항주입니다. 오늘 차량은 투싼 IS20 수동 차량이고요, 경유입니다. 이 차량 오늘 기존 고객님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또 기존 고객님하고 함께 같이 또 저희 본사에 방문해 주셨고요. 이 차량 오늘 세팅값은 한 60%, 세팅값은 60-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2010년형이라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매연이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흡기에 그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 중통, 배기 이렇게 장착을 하고 테스트링 나왔습니다.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해 보세요. 엑셀레이터를 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달리다가 엑셀레이터를 떼어도 뒷땡김 없이 계속 차가 밀어줄 거예요. 오실 때는 두 분에서 오셨고, 지금 세 명 타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보다 엑셀레이터를 깊게 안 밟아도 잘 나갈 거고요, 좀 이제 밟아야 되겠다고 쓱 밟으면 힘이 써주는 게 좀 틀려질 거예요. 저 언덕 그대로 가볼게요. 언덕으로? 예, 네, 계속 이리로 가주세요. 가주세요. 직진 가주세요. 예. 네. 터널로 하나. 예, 네, 다 만나는 도로. 언덕에서 힘이 딸리면 저단으로 바꿔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냥 다 올라갈 거예요. 웬만한데 그냥 올라가죠. 네. 육단으로 그냥 올라. 네, 그거예요.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이 딸리면 알아서 킥다운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수동도 힘이 딸리면은 저단 내려서 가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힘이 좋아지는.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고요. 1차선 들어가시고, 지금 빨간불이니까 엑셀 띄고 가세요. 엑셀을 지그시 밟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힘받아서 가요.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고 나가죠.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 받았을 때는 그냥 엑셀 띄고 다니시면 돼요.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 만나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 올려놓고 그냥 떼고 가도 속도가 증가를 해요. 이게 그냥 와류가 아니고 무슨 원리예요? 유속이 증강이 돼요. 그냥 와류만 치는 게 아니고 유속이 증강이 되면서 와류를 치니까 더 많이 쳐주겠죠. 그럼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내뱉는 힘이 세다는. 그렇죠. 예, 그걸요? 예. 근데 이 컴퓨터에서 그걸 다 제어해서 이제 ECU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타면서 차가 더 좋아진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 신화에서. 벌써 힘이 나, 차가 더 부드럽게 나오고 그런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창문 올려가지고요, 에어컨도 켜셔도 되고, 진동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링 시에. 그리고 여기서 이게 타다 보면요, 이 아이들링 시 진동 소음이 더 좋아져요. 기아가 들어가 있을 때 상태도 그렇고, 이건 수동이니까 원래 오토 같은 경우는 기아 딱 들어가면 더 떨리거든요. 예. 진동 소음도 좋아집니다. 좀 아쉬운 거는 뭐 저희 제품 많이 또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이거 확실히 차가 효과 있구나,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차 힘도 좋아지고 부드러워졌어, 이게 느껴지시면 업그레이드 조금씩 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효과 보시고 예. 제가 사장님한테도 휴대폰에 문자하고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예. 타보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네. 하여튼 뭐 타보시고 전화 주시고 사장님 또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말을 얼마나 저 재밌게 잘하는지요. 아 그래요? 보상해 줘야 돼요. 네. 다음에 오시면 또 서비스 돼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지금 차 몇 대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1, 2차선으로 계속 진가시면 돼요. 이럴 때 힘쓰는 게 틀려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